아쿠파트몇 돈에 든 거예요? 그럼 뭐 한 2, 30등 정도는 한 거 같아요. 이게 노는 아쿠파가 아니고 정교에서 노는 그러니까, 아니, 그러니까 완전 잘하고 얘는 지금 놀면서 너무 잘하는 아쿠파인 줄 알았어. 나 그래서 야, 엠씨가 지금 대단하구나. 정교에서 노는 아쿠파라고. 다음에 거기서 노는 아쿠파인 줄 알았어. 무슨 얘기 하나 했어? 띄어쓰기 노는 아쿠파라고? 깜짝 놀랐습니다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정교에서 노는. 어디 고등학교 어디 났어요? 저 반포에 있는 세화. 세화. 아, 좋은데 나왔네. 좋은데 나왔어. 희경이 선배구나. 네네. 거기에 술 잘 먹나 봐, 고등학교가. 세화. 이 주변에 맛집이 많죠. 네. 선배가 공부를 잘했구나. 아니, 그 완전 잘한 건 아니고요. 완전 잘한 거지. 그 50등 안에는 늘 들었다. 잘한 거지. 많이 늦었죠. 근데 그 세화 그쪽에 완전 그 강남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교. 학교들이 대단한데? 그렇죠. 그때까지 저희 집 어려워서 거기 보면 되게 그 과외 받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. 그렇죠. 저는 학원도 못 다녔어요. 학원도 못 다녔는데. 아, 대단하네. 학원도 은근히 잘하기 말이야. 학점을 띄우면 안 돼. 대단하네. 학점을 띄워서 나중에 죽으면 안 돼? 그 정도면 스카이는 가는데. 근데 이번에 저는 가야 되는데. 연극영화과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정했었어요. 그럼 연극영화과 수석이었어요? 근데 저는 이제 그 성적이 전체에서 2등이었대요. 그래서? 그래서 뭐. 아, 근데 이건 뭐예요? 수학 공식이 이상해가지고 필모 공식으로. 제가 그 수학을 특히 좀 열심히 했어요. 취미가 좀 있었고. 네, 성남이시네. 고등학교 때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등수가 전국 등수부터 나오거든요. 수학을 막 1등하고 그랬죠. 전국에. 전국 1등을 했다고? 네. 몇 학년 때? 와. 고2, 고3 때 그랬어요. 다음 주에 문남 나올래요? 바로 검증이 돼요. 아, 그래요? 아, 정말로. 거의 문제 진짜 어렵던데. 네. 그래, 나갈 거 안 나갈 이 정도면은. 불러주시는. 아, 정말 생각하고 있어. 수학은 연예계에서 이렇게 잘하는 게, 그, 과, 뭐, 이런, 뭐, 그러니까. 수학과 이상은 쉽지 않아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제가 근데 이렇게 간결하게 답이 딱 떨어지는, 뭐,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. 수학 잘했구나. 무슨. 대박이다. 아시죠? 그래서, 그, 보다 보면, 이제, 약간은 이 공식은 조금 약간 어폐가 있는데? 우리 얘기해도 이런 게 공식에 어폐가 있어요. 무슨 공식이 어폐가 나한테 있어요? 맞는 걸로 내가 바꿔야겠다 해서 공식을 제가 만든 적도 있고. 무슨 공식이 가능해? 중간에 좀 줄이고 뭐 이런 거지. 무슨 공식이 마음에 안 들어? 잘했구나. 아무 기억이 없죠, 옛날 거. 근의 공식. 근의 공식. 네. 뭘 내요? 근의 공식을 얘기해봐. 수학 전국 1등이었잖아. 네. 눈으로 욕하는 거야. 눈매가 너무 그래서 레이저 대단한 공부를 잘했는데 색다른 이력의 소유자네. 아니 공부를 잘했는데 연영과를 간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진짜 연기가 좋아서. 아니 근데 집에서 엄청 반대했을 것 같은데 그런 반대가 많았고 저는 고3 때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원서 쓰잖아요. 진짜로 한동안 그게 보고 그 표정을 아직도 기억해요. 아, 선생님. 예, 예. 오. 선생님이 웬만하면 아니 그런 드라마를 쳐다보면 아닌데. 너무 아침 드라마 아니야? 이런 거 아니야? 저는 연역과를 가지고 갑니다. 저는 연역과를 가지고 갑니다. 이거 아침 드라마 난 내리고 서울에